자, 오늘 또 얼굴 그리기 시범. 자, 여기 보세요. 붓. 비싼 붓. 독일 거. 다빈치. 우와. 이걸로 물붓을 할 거예요. 이 붓은 부드러워. 그리고 물을 많이 먹어. 탄성력이 부족해서 붓을 잘 다뤄야 돼요. 자, 피부생활 외우지 말고 보이는 대로 요런 물감을 가지고, 피부색은 다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똑같은 색을 내려고 이 모든 많은 색을 그 혼합해 봐야 되겠죠. 그죠? 예. 사람이 달라졌는데, 피부가 달라진, 피부색이 달라졌는데, 자기가 갑자기 외우고 있는 패턴대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그릴게요. 예. 오늘 붓질하는 거 잘 봐야 되니까 물감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네, 한 붓으로 한 붓으로 오래 그리는 걸 보여줄게요. 이렇게 물통 여기까지 이렇게 쓸어 내리세요. 네, 그리고 머리 밑에 있는 그림자, 이마에 진 그림자를 생각해서 좀 넉넉하게 발라주세요. 네, 이렇게 쏙 물통을 자, 요렇게 쓸어 내려서 내려주세요. 그 눈썹 밀면은 피부가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눈썹도 같이 발라주세요. 눈썹이 요런 모양이니까 붓을 요렇게 쓰세요. 그냥 이렇게 직선을 쓰지 말고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쓰세요. 또 네, 요렇게, 자, 요 모양 요렇게 쓰니까 붓이 요렇게 휘었죠, 요렇게. 그러면 요렇게 돌려가지고 요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죠. 네. 네. 요렇게 쓰다가 여기 약간 돌려가 돌리니까 물동이 사라지죠. 요 정도 측면을 그리다 보면 여기 눈두덩이가 얼마나 두꺼운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눈알은 오픈되면 안 되죠. 눈알이 되게 중요한 장기잖아요. 그죠? 그걸 눈두덩이 주변에 싸고 있는데, 위아래로 싸고 있는데, 그게 되게 단디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위급하면 깜빡거리면서 눈을 보호하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되게 두껍단 말이에요. 그죠? 눈두덩이가 두꺼워서 이 안에 있는 눈을 싸고 있죠. 빗방향 확인했어요? 네. 네, 오른쪽에서 와요, 빛이. 네, 이쪽에서 와요. 그죠? 네. 눈끝을 여기까지라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쏴주세요. 알았죠? 네. 네. 요런 것들은 칠하기 전에 좀 지워주세요. 지금 제가 이거 한 붓이잖아요. 근데 약간의 톤 단계가 생기죠. 네. 중첩을 시킨 부분은 좀 더 어두워지니까, 그죠? 네. 네. 그리고 이 붓의 특징은 붓끝도 아주 살아있죠. 네. 네. 모양을 반듯하게 정리할 때는 붓끝을 잘 활용하세요. 빛이 이쪽에서 오니까 오히려 콧등에 톤이 가죠. 보여요? 방금 돌린 거 봤어요? 네, 이렇게 발랐죠. 그리고 여기서 붓끝을 활용하려면 이렇게 돌려줘서 돌려주는 게 좋겠죠. 네. 지금 붓이 좀 연해졌거든요. 네.
밝은 부분 좀 만들어주고 다시 물감 만들게요. 다시 물감 만들게요. 그럼 다 썼죠? 아까 붓에 있던 물감을 거의 다 썼거든요. 눈이 오야해요? 손이 오야해요? 그리는 걸 보면서 거기에 공감해요? 그리고 같이 돌아가야 되죠? 그 살아있는 그림 그리기 그 글 쓴 분이 이호철이라는 선생님인데 그 책을 꼭 보세요. 좋은 그림과 잘 그린 그림, 살아있는 그림과 죽은 그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덩어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느껴져요? 두 붓으로 만들었죠, 얼굴. 붓 빨 필요가 없죠? 다 썼잖아요. 그림 안에. 머리를 발라볼게요. 머리는 지금 내가 좀 강하게 만들었거든요. 이 보세요. 이게 붓이 갈라졌죠. 붓을 정렬하지 않았죠. 네, 이 멋으로 그리세요, 이렇게. 정렬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정렬할 때는 하고 안 해도 될 때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항상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그릴 때마다 나타내고 싶은 대로 붓 모양을 만드세요. 자유롭게. 알았죠? 여기서는 좀 밝아지죠, 그죠? 네. 이게 삽목법 같죠, 삽목법. 네. 봐봐요. 붓끝에서는 진하다가, 붓끝에서는 진하다가, 이 붓등은 어때요? 묽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붓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정해지면 안 돼요, 알았죠? 네, 어떤 걸 그리냐 따라가지고 붓을 자유롭게 활용해보세요. 좀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만들었죠.
쌤이 왔다 갔다 하겠지, 계속. 어디를 왔다 갔다 해.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지. 지금 여기도 이렇게 북방향을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이쪽에 경계가 남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야. 여기도 이렇게 해주네. 여기 이렇게 해주면 여기 안 남잖아, 자고. 지금 배경을 칠했기 때문에 배경의 색을 사람한테도 좀 넣어보기도 하고, 배경을 칠한 거는 내 마음이잖아, 그지? 내 마음대로. 연출하고 싶은 대로 연출을 하는 거니까. 색도 그렇고, 톤도 그렇고. 그거를, 그 배경에 연출한 그 마음을 사람한테도 또 적용을 시켜서 좀 뭔가 하나가 돼 보이게. 입술도 완전 면이죠. 네. 진짜 이붓은 특히나 더 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붓에 한 붓으로 진짜 오래 그릴 수 있지, 그치? 귀도 봐, 얘들아. 이렇게 그리니까 리얼하지? 네. 묘사도 안 했지만, 그치? 네. 나 이거 봐. 이거 그대로 보이는 대로 지금 그리려고 노력했지? 네. 그리고 얘 지금 몇 번째 오는 거야, 귀 도대체, 그치? 내가 물론 좀 연하게 들어갔고 계속 이제 올리긴 했는데 좀 더 진하게 처음에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그 덕에 이제 붓질하는 거 계속 보게 됐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해주는 것도 이쪽에 경계 안 남으려고 한 거야. 이렇게 안 바른 게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발랐잖아.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뺐잖아, 그치? 이런 데 왜 열어준지 내 마음 알지?